미안 미안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시작 시작. 얼굴이 나와야 진정한 시작이잖아. 끝이 저희가 어디로 언니 인사해요. 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저브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그니처가 왜 브이앱을 켰느냐? 아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이 바로 아싸의 막방. 먹방이요? 막방. 이자 먹방. 에? 이제 먹방. 그러면 막방과 먹방. 저희 벌써 막방을 축하하는 파티를 해볼까요? 우와!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아니 사실 노란색만 이렇게 우와! 요! 대박 이게 거네. 우와! 어머! 드라이 아이스. 야 이거 언니 열어줘.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활동을 끝낸 기념으로 초 두 개를 뽑고 맞아요. 선이가 좋아하는 노란색 노래 틀어야 돼. 왜 이렇게 애가 휘었지? 내가 일부러 아 좋구나. 노래 무슨 노래 틀어야 돼? 케이크가 아싸를 들을까? 막방이니까? 그래 좋아. 어때요? 아싸 BGM 같죠? 네. 좋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싸. 그리고 여러분 잠시 눈 감고 계세요. 불이 등장하니까. 네. 눈 감아요? 네. 눈을 왜 감죠? 아 팬 여러분 잠시 눈 감으세요. 이거 약간 화재 위험. 눈 감으세요. 지금 건조해가지고 조심해야 돼. 네. 불 조심. 불. 어! 어머. 저는 용감합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용감해요. 바로 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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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시고. 진짜 바로 끄시면 어떡해요. 바로 끄셨다. 진짜 바로 끄시면 어떡해요. 어쩌지? 하나 더 있지. 몇 번이면 끝이다. 불조심.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어, 진짜 진짜 바람. 야,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 아!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시린 서마 바람 축하합니다. 이걸 맘대로 노래 부를까? 이거 왠지. 약간 BGM. 울자 자 소원 비세요. 각자 비, 팬분들도 같이 눈 감으세요. 손 모으시고. 눈 몰래 뜨면 안 돼요. 시그니처. 끝났어요. 자, 불사! 하나, 둘, 셋! 후! 오늘도 어김없이. 자, 언니들 먼저. 자, 저희가 4주 동안 했어요, 4주. 맞아요. 4주 맞나? 4월 7일에 나와서. 맞아요. 언니들 먼저. 언니랑 5월 7일! 아, 5월 7일. 근데 몇 시간이 너무 3일이에요, 3일. 와, 5월 3일. 자, 이제 다시 5월 3일. 갈게요. 근데 여기요. 막방 소감 궁금해요. 자, 한 명씩 말하지요. 어디부터? 그쪽부터 부탁드려요. 여기서 하면요. 저는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싸도 너무 눈누나는 만큼이나 오래 준비한 곡이어가지고 뭔가 벌써 끝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다들 아시네요. 알았어. 저는 빨리 다음 곡 열심히 해서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다음 곡 하고 싶어요. 빨리 다음 곡. 왜요? 다음 곡이 있어요? 있어요? 몰라요. 귀여워. 아싸는 많이 들어주세요. 계속 영상도 보셔야 돼요. 맞아요. 다음 곡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저의. 자 다음. 저는 아주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회사도 원하고 저희도 원했던 컨셉이었던 것도 해보고 이렇게 수트도 입고 무대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고 네 저도 빨리 전 근데 아싸 빨리 끝내고 다음 곡에 아 하고 싶어. 뭐지? 진짜 네 그래서 항상 원래 마무리가 아쉬우면 뭔지 알죠? 근데 저는 아쉽기보다 빨리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기 때문에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저는 웃는 거 아니지? 언니 막방 때 제 막방 소감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아싸 활동을 하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었고 되게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뭐 다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더 함께 할 시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시원섭섭하면서 아쉬움도 많이 남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누누나나를 저희가 막방을 하는 날부터 아싸가 시작된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누누나나 막방이 딱 끝나고 일단 누누나나 막방 때 스포도 엄청 하고 맞아. 막방 끝나자마자 바로 헤어 염색하러 가고 이래서 왔다. 왔다. 그날 바로 날 했단 말이에요. 당일날. 그 당일날 헤어 염색을 하고 이래서 활동을 3개월 동안 계속 하다가 이제서야 진짜 막방을 한 기분이에요. 이게 리드 싱글을 뭔가 한 번에 저희가 활동을 한 느낌? 그래서 지금이 진짜 많이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아싸는 뭔가 저번보다 더 일주일을 꽉꽉 채워서 활동을 한 날이 더 많아서 저번보다 더 행복했고 네, 재밌었던 맞아요. 활동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울지마! 울지마! 야, 눈누나 때는 뭐가 되게 바빴거든요? 그 한 주간인가? 뭔가 그 정신이 일단 내가 제일 없었고 원래 그 방 그 약간 무대 위에 쓴 순간부터 내가 정신이 없어요. 약간 그때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좀 올라가면 저희끼리 그 보이시진 않겠지만 스탠바이 시간에도 저희가 파이팅을 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는 아쉬운 것보다 빨리 하고 싶네요. 다음에 빨리 하고 싶어. 저도 3개월 동안 계속 활동을 한 느낌이라서 이제 약간 처음 조금 공백기? 이런 느낌이라 맞아요. 좀 사실 허전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되게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음방도 안 가고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가 있어서 이번 활동도 좋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네, 우리 시그니처 멤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계신 저희 식구분들도 회사분들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녹을 것 같아요. 녹아버렸어. 녹았어요. 녹아가 중이야. 첫 녹. 지원언니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진짜 정말? 제가 진짜 속상해 있거든요. 이게 녹고 있어서. 맞아. 컷! 그러면은 여기 안에 넣을까? 3. 좋아요. 조심해. 나 엎을까 무서워. 한 개만 주시면 돼. 엎지 않아요. 이거 넣어버리자. 이 친구. 열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케이크 덜는 건 어때요? 좋아요. 조금만 언니들이 덜어주세요. 선배님들. 이걸로 덜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 나 그게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열어주세요. 네. 언니 다 보내요. 베리가 하나씩 꺼내서 옮겨주세요. 그 선생님들 한 덩어리씩? 한 스푼, 한 스푼, 한 스푼, 한 스푼. 크게 크게. 아, 그리고 막방이라서 저희가 귀여운 것도 준비했어요. 야, 하트. 연정이가 아이디어를 밤에 맞아. 갑자기 은근슬쩍 언니들 단체 거기에다가 내일 막방인데 하트 하는 거 어때요? 기억 수줍게. 근데 자기가 화사해서 저희가 드라이 리허설 때 진짜 열심히 하고 맞아 저희가 완전 막 이럴 거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드라이 리허설 때 정신 없어서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연정아 왜 언니들만 시키고 너는 안 해? 난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 나만 하는. 내가 그거 보고 웃겼어. 이거 머리 끊는 줄 알았어.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오늘 제가 팬심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글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역시 의견 일치. 그래서 저는 진짜 할 아 깜짝 놀랐어요. 국보기랑 마음이 통했어. 마음 통했다. 이제 그냥 퍼먹으면 안 돼요? 좋아요. 아, 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맞다 내가 멘션 파티를 했는데 이거 픽을 여쭤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일단 잘 먹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근데 진짜 저희가 팬분들께 궁금한 게 많은 것처럼 팬분들도 저희한테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항상 주 메뉴를 뭐 먹냐고. 아, 점액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점액추 좀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점액추. 맨날. 점액추. 뭐야? 당하기만 했지? 아니, 어머. 받기만 했지. 아, 맞아. 당하기만 했지. 다음도 리드 싱글 시냐고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 여러분 무슨 진짜. 저희가 알파벳 끝까지 아 Z까지 갈까요? 원하신다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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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언제예요? 저희가
제가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일단 기다려 봐봐요. 진짜 기다려 봐봐요. 와, 삼겹살도 먹고 김치 삼겹살 먹어요. 김치 삼겹살. 김치 삼겹살. 김치 삼겹살. 김치 삼겹살. 여러분 여기 동네 맛집 많은 거 아시죠? 맞아요. 알죠, 알죠. 삼겹살 맛있겠네. 김치 삼겹살이요? 체리 지밀레 안 좋아하세요? 과일 싫어해요. 어떻게 먹을 거야? 과일 싫어요. 김지원 TMI. 과일로 된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나도 그럼. 아이스크림만 언니도? 먹는 게 아니야. 과일로 맞아. 된 잽 아니네. 과자? 과자 사랑합니다. 빵도 안 먹어요. 과일빵? 과일빵도 안 먹어요. 과일빵이 없어. 미안해요. 많이 과일빵? 먹네요. 나도 근데 과일 음료수도 안 먹어. 약간 근데?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런 거. 아, 나 근데 없어. 그치? 곱창 먹고 싶다. 곱창. 곱창! 편하다. 근데 여러분은 구워먹는 곱창이 좋아요? 볶아먹는 게 좋아요? 볶아먹어요! 볶아먹어요 당연히. 구워먹기. 저는 무조건 볶아야 돼요. 저는 무조건 볶아야 돼요. 진짜요? 제가 야채도 많아야 돼요. 볶는 걸 잘 안 먹어봤어요. 왜요? 진짜? 채솔 언니는 안 먹어봤을걸? 맞아요? 굽는 데밖에 안 가가지고 볶는 데 가보고 싶어요. 그래 어쩔 수 없다. 오늘이다 오늘! 오늘 세미를 위해서 언니들이 채솔 언니는 곱창 닭발 이런 걸 안 먹어. 근데 내가 옛날부터 한 번 계속 권했는데 두렵더라고. 언니가 그리고 또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맞아. 근데 옛날에 숙소에서 먹을 때 한 번 먹어봤어. 완전 옛날에. 근데 언니가 양파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야채 그게 별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이 파란색은 뭐예요? 그 솜사탕. 솜사탕 맛평가. 지원 언니 맛평가 먼저. 민트예요. 아, 민트세요. 먹게 걱정 마세요. 아, 민트 맛있어. 지원 언니가 죄송해요. 지원 언니가 과일 안 먹는 이유, 과일 맛 안 먹는 이유가 네. 언니가 오렌지여서 그래. 오렌지. 왜 오렌지? 과일을 안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와. 진짜 레몬 은퇴하셨어요? 근데 뭔지 아, 이거는 먹어요. 레인보우 샤벳. 아, 내가 언니 레보샤 싫어하죠? 네. 몰랐네요. 진짜요? 민트 너무 맛있는데? 뭐예요? 애플 민트 이런 거 아니야? 이것도 사실 먹어요. 오늘 TMI 하나씩 말합시다. 그래, 항상 궁금해하시는. 맞아, TMI 대박 좋아하시는. TMI? TMI? 나는 난 TMI 생각했어. 뭘 말해? 생각난 사람 먼저 말해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나 말할게. 저 신발 샀어요. 오 TMI. TMI다. 저 TMI 생각났어요. 저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오마이걸 선배님들이랑 인사했는데 저희 비밀정원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휴지 제가 진짜 여기 있어요.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여기 받았어. 맞아요. 또 TMI 뭐 있지? 난 말했어. 나는 말할 수 나도 말했어. TMI인데 말했는데 저희 방 그 옷 청소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TMI. 저희 방 바자 옷 정리했는데 옷이 버릴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다자회하고 막 서로 나눠주고 했는데도 사람 두 명이 나왔어요. 네. 와, 진짜 오늘 말해. 오늘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위험합니다.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비밀정원 너무 잘했어. 앞으로 남은 커버 안무도 빚지 않을게. 기대하세요. 월요일 날 기대하세요. 아주 대박적이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올리면은 원곡 선배님들이 보시나 봐.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응. 왜? 벌레다, 벌레. 벌레 들어갔다. 뭐야, 뭐가 그 나, 이거 얘네. 솜이 그 날아다녀. 맞아. 민들레씨. 그래서 나 코 들어가. 이거 안. 계속 날아다녀. 괜찮아. 깜짝 놀라. 맞아, 몸에 하나씩 세상.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그래, 뭐. 그래, 이게 다 공존하는 세상이지. 맞아, 몸에 민들레가 튀었더니, 맞아. 아 그리고 우리 방에 저희 방에 이제 또 봄이 됐다고 벌이 한 마리가 맞아요 이게 근데 너무 깜짝 내가 밤에 씻고 있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때 안경 안 끼고 있으니까 세수하느라 근데 갑자기 까만 게 내 뒤로 자꾸 지나다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잘 헛것을 본 줄 알았는데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만 게 있었어. 벌레를 못 잡는 애들 다 자고 있어서 방에 화실에 벌레 있는 것 같아 이랬는데 괜찮아 그냥 키우자. 아니 제가 그때 약간 잠들기 직전이었는데 마지막에 씻고 지원이가 언니 우리 방에 벌레 있는 거 아니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이래서 뭔데 이랬는데 몰라 까만색이야 바퀴벌레가 원래 날아 이랬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키우자 이래서 알겠다 문 닫고 가만히 놔뒀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제일 일찍으로 씻자 일찍 나서 씻는데 나도 앞이 안 보이니까 뭐가 막 날아다녀.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뭔지 모르고 모자가 나왔는데 벌이었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제가 씻는데 뭔가 윙윙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불 한번 껐다가 다시 켰거든요. 근데 제일 밝은 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 언니 어제 언니 보고 벌이야 이러고 이게 제가 아침에 이거 잡고 황지 언니가 어떡하지? 그냥 휴지로 치워서 갖다 버리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 버렸어요. 근데 멤버들이 벌레를 안 무서워해요. 아유, 벌레는 안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강아지는 무서워하잖아요. 강아지. 저는 안 무서워요. 벌레는 약간 가짜는 느낌이야. 어? 강아지는? 아 진짜. 아 왜냐면 강아지는 엄청 크잖아요. 그지 그지. 벌레는 진짜 이만한 게 날 위협하면 뭐 얼마나 위협적이라. 강아지도 이만한데? 아니 강아지는 좀 가끔 무서워. 귀여워. 아 근데 맞아. 강아지 갸악 할 때 진짜 무서워. 강아지랑 고양이 나는 고양이는 고양이. 그 동공 작아질 때 이럴 때 좀 무서워. 어 진짜? 뭔지 알지? 수 있어. 약간 갑자기 눈 확 작아져서 이렇게 눈 날카롭게 생겼을 때 그때 좀 무서웠는데 요즘 극복했어요. 맞아. 근데 전 요즘 유독 벌레 많이 잡은 것 같아. 요즘 벌레가 많은가 봐. 레슨 하기 전에도 갑자기 아니요. 벌레 있는데 제가 아, 그냥 냅두고 키우자고 했는데 아 맞아 맞아.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데 지금 민들레시랑 해서 지금 난리예요. 난리. 맞아 오늘 꽃가루 아. 그거 있다 그랬어. 아 애들 진짜 잘 잡아요. 근데 애들이 제가 벌레를 못 잡거든요. 근데 자꾸 키우재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네요. 너무 잡아서 이렇게 쓰레기통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아. 귀찮고 잡기도 같잖아. 바퀴벌레가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 누워 있으니까 안 움직이잖아. 별로 피해를 안 자꾸 키우재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 그래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애들이 왜냐면 레슨하는데 거기 바퀴벌레가 누워있으니까 저랑 선이 빼고 다 그쪽에 앉아있어. 맞아.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만 애들 다 몰려있어가지고 그냥 치워버렸어. 아니 진짜 키우고 싶어서 키우자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치우기 귀찮아서. 편견이 없으시대요. 이 바로 앞에 있으면 이렇게 주워서 버리는데 저기 가서 걸어가야 됐다가 쓰레기통까지 가야 돼. 심지어 2층 침대인데 내가 거기 내려와서 저거 벌레를 잡는 바에 그냥 키운다 이런 느낌. 와 진짜 빨리 나야겠다 민들레가. 근데 이 민들레 씨가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도 앞에 엄청 많이 날치더라고. 대박이지. 귀엽다. 한 마리의 씨야. 되게 뒷골이 많이 올라왔고. 구름이 꼈다. 가운데 민트 초코야. 야 베라 멀지. 아 너무 멀다 이거 진짜로. 베리 다 먹어. 아, 감사해요.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하나씩 꼽아본다면? 어? 핸드폰 빼래요. 전 다이어리요. 핸드폰이 없는데. 저희를 너무 잘하시네요. 핸드폰을 빼. 핸드폰 빼고 벨 다이어리. 싸미는요? 어, 그거는 생각할 시간 해주세요. 소중한 거? 소중한 거? 다 소중한 물건. 물건. 물건? 물건? 어, 전 제 침대 위에 있는 옛날에 고등학생 때 받은 분홍 코끼리. 그, 저쪽에 아. 여기 있는 거였어? 네. 아, 아니야. 그냥 그 딱바닥에. 꼭 물건이어야 돼요? 근데 물건이라고 하시는데요. 아, 왜냐면 물건 아니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럼 너 분기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니까, 이 거짓말이 아, 다이어리. 아, 그럼 아니지. 다이어리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너 다이어리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래. 통장 이런 걸 말하란 말이야. 언니 근데 통장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전 집문서예요. 집문서. 그러면 집문서.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그래도 통장. 일이 있다 언니. 아니 또 뭐가 분기가 돈을 저장할 순 없어 연정아. 어 분기 귀엽다. 분기 형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귀여워. 나 새끼 있잖아. 나는 지갑이지 뭐. 성 언니가 사준 거. 내가 옛날에 생일선물로 사줬어. 새끼랑 분기. 새끼 분기. 나 회색 코끼리? 물건 맞네요. 왜요? 왜요? 내가 그래서 내가 뭐 이해를 못했어. 무슨 말? 물건만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팬 여러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 그래서 계속 물건만 되냐고. 물건만 돼요. 계속. 아 그럼 나도 그냥 생물체도 되면은 뭐 멤버들. 멤버들. 가족. 가족. 그래서 약간 그런 감동적 모먼트로 가고 싶어서. 어쩐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나는 그런 거 막 지문서 이런 거 아니면 다이어리. 저는 사실 패드. 핸드폰 없으면 뭐 패드 아니면 패드. 핸드폰 죄면. 패드 아니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면 패드에도 제 통장이 있거든요. 어, 그치. 솔직히 와. 똑똑해. 돈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 현실적으로. 맞아. 분기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맞아요. 돈 없어 살 수 없어. 와, 참새 나가다니. 귀여운.
아니야? 진지하게 고민. 진짜 진지. 언니 종량 백큐? 아, 요즘에 잘 먹어. 요즘 안 먹어. 안 먹어. 안지야. 어떻게 알았어? 레몬 까는데 요즘. 근데 내가 언니가 맨날 레몬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이제 레몬 디톡스 하는 거야 하면은 아니 오늘 처음이야. 근데 또 레몬을 사온 거야. 그래서 언니 드디어 시작이 하면은 아니 오늘도 처음이야. 맨날 나 처음이라 그래서 내가 언니는 도대체 언제 시작하냐고.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안 돼.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마시는. 오, 마. 인형이 이름 알려달래. 붕기가 뭐야? 분홍색인 분통. 그 애들이 자꾸 인형에다 이상한 이름 지어요. 왜? 아 이상한 이름. 뭐 달라방? 개랑 이거랑 달라방이랑 꼬꾸랑. 그 꽃간지. 꼬꾸야. 꼬꾸 달라방 꼬꾸랑 꽃기 너 우리 꼬꾸 몰라? 너 꼬꾸 몰라? 왜 꼬꾸? 야 꼬꾸들. 선이 우리라요. 선이 아돌레미야 그거. 그거 아주. 에피소드가 있어, 에피소드가. 아, 진짜 귀여워. 뭐지? 그 초록색 그 놀이동산에서 파는 인형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수학여행 왔다가 산 그거예요. 진짜요? 이름 보여줘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름 뭐야? 끼끼야? 꼬꼬, 근데 꼬꼬인데 제가 맨날 안고 있고 소중히 다루니까 애들이 막 냉장고 사이에 일부러 막 끼워놓고. 맞아. 요즘에 안 괴롭혀. 근데 그거를 한 진짜 5년 봤거든요, 그 인형을. 근데 그 이름을 아직도 못 외우는 애들 맨날 신기해. 언니 요즘 끼끼 안 하고 나네. 아, 끼끼야. 뭐야 꼬꼬. 꼬꼬 아니 꼬꼬? 그리고 지원 언니 침대에 있는 발라당은 제가 지웠는데 걔가 진짜 지원이만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커요. 이만해. 근데 아침마다 보면은 맨날 저희가 2층 침대에 맞은 편이라서 이렇게 서로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저를 보면서 발라당 뒤집어 까져 있었어요. 이게 원래 엇드리 모양인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발라당이라고 지어줬고 얘 고민형 선이 아니 선이래 세미 고민형도 거의 세미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맨날 2층 침대에서 이렇게 2층 침대 그 턱 울타리가 있으면 이렇게 다리 세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제가 쟤는 왜 맨날 꼬꾸라져 있냐고 하고 이름도 꼬꾸라기라 지어서 그 발꾸락 같아. 뭐냐 베런리랑 그 뭐지? 침대가 원래 베럴리랑 같이 안 쓰고 따로 쓰지 베럴리 근데 꼬꾸락 이렇게 입고 베런리랑 여기서 자서 언니가 전에 무서웠던 거 아니 나 진짜 무서웠던 게 딱 침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 머리가 여기 있고 인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딱 눈 떴는데 인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자? 아니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자? 아니 옛날 같은 침대 옛날에 앉았어. 서로 다른 침대여가지고 귀여워. 진짜 아침마다 놀랐었어 그거 보고. 누가 저보고 바보라고 하시는데 상처받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바보라요. 누가? 아니 내가 택 댓글에 봤는데 내 본명 황지원 바보 상처받았어. 황지원 바다의 보물 이런 거. 아 귀여워. 황지원 바보. 나 바보는 왜 안 봤어 갑자기.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슬림. 아 이래가지고 너무 귀여워. 놀려. 왜 좀 안 그래도 바다 음식도 못 먹는데 바다의 보물도 안 좋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세미가 멈췄는데 세미 너무 기분 좋게 멈춰. 행복해. 나도 멈췄는데 난 너무 얍실한 표정이다 진짜. 아니 나 표정에 애가 왜 이래. 너무 얍실한. 아니 이거 캡처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우리도 다. 난 사실 멈췄어. 안 움직여. 나도 안 움직여. 댓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다 함께 행복해 하고 있어. 다 지금 대박 웃고 있어. 안 돼. 아싸 활동하면서 각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상은? 오! 화이트 스톤. 난 화이트 수트 좋았어. 검정 수트도 좋았는데 확실히 화이트 수트가 더 뭔가 머리가 검정색이라 그런지 뭐 확 산 느낌이었어. 저는 검정색이 더 좋아요. 저는 하얀색. 근데 그날 세트의 시너지도 있었어. 맞아. 나 한 그 전까지는 항상 블랙파였잖아. 블랙이 낫지 않아? 항상 이 파였는데 화이트가 그 세트까지 해놓으니까 진짜 레전드보다 예뻐. 너무 예뻤어. 그 수트창 말고 또 있나요? 마음에 드는? 저는 최근에 금요일날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 같아요. 저도 그거 좋아요. 그것도 좋았고 저는 그거 점프스트. 아 맞다 그 언니 귀엽니 귀여워. 아 엠 저는 그날도 저 막주 의상 다 맞아요. 다 예뻤던 거 같아요.
난 핑크 의상도 너무 좋았어. 항상 눈 만날 때부터 열일하시는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항상 예뻐요. 근데 항상 이거 말씀 안 해도 되나? 항상 선희 아버님께서 의상 피드백 항상 오늘 의상은 뭐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항상 피드백을 주신대요. 빨강색 옷 입은 날에 오늘 정말 핫한 책이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 최애는 화이트 수트. 역시 우리랑 똑같으시구만. 여러분은 뭐가 더 좋아요? 궁금하다. 저는 스프니처 제일... 사랑해. 맞아요. 저도. 오고. 어머 웬일이야. 죄송해요. 신고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아 수트 좋아요. 수트. 수트 다들 좋대. 진짜 수트 좋아하시는 거 좋아요. 멈춰서 안 돼. 응.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수트 너무 좋아요. 내가 읽을 수 있는 걸 읽어줄게. 오늘 거 청량청량해서 좋았대요. 우와. 제가 스포했잖아요. 오늘 거 뭐였지? 오늘 청청힌. 런청힌. 언니 점프스트. 아 제가 점프스트. 그래 두 번 입었잖아요. 오늘 점프스트 입는 날마다 댄스 브레이크를 열심히 못해서. 언니 제가 항상 점프스트 입는 사람으로서 저 맨날 뒤에서 이거 묶고 있는 거 알지? 아니 점프스트는 약간 팔을 들면은 이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점프스트 입는 날마다 댄스 브레이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약간 좀 바꿔서 했는데 눈치채셨나요? 올라가기 전에 항상 서로 뒤태 확인. 그게 다 점프스트 때문이었답니다. 제가 점프스트 할 때만 이렇게 이걸 못하거든요. 아 저 그리고 아까 읽고 싶은 댓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저 아, 오늘 또... TMI 말해도 돼요? 네. 오늘 하트니처 엔딩 때 아무도 안 해서 선이가 마지막에 마이크에 안 들리게 저 자세요 하트니처 돌아다니는 걸 춤추는데 얼마나 심란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드라이 했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말할 수 있는 타이밍에 조용히 말해볼게 했는데 제가 뒤에 가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 하트니처 하트니처 그래가지고 그 생방 때 나 진짜 헤맬티 웃는 웃음서 이러고 있어. 너무 재밌었어. 아 죄송해요. 저 진짜 찾고 싶은데. 아 맞아. 너무 그거 말하고 싶어. 너무 맛있어요. 네. 저 그거. 아 팬덤명! 대표님들? 대표님들! 컨펌 해주세요. 오늘 그럼 제가 이따가 진짜 그분 뵈러 가니까 제가 진짜 저희 버스님 만나러 가요. 버스. 근데 이거 제가 항상 쓰기 전에나 뭐 할 때 허락을 받거든요. 저 이 팬덤명 대표님이랑 써도 될까 했는데 안 되세요. 아직 컨펌이 나지 않았으니. 그럼 이따 제가 만나러 가서 혹시 닉, 그 이름을 뺏기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맞아요. 닉네임이라고 하세요. 의견을 여쭤보고 여쭤보자고. 맞아 맨날 여러분이라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 아니면 맞아요, 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다들이라거나 아니면 아예 그 주어를 빼고 나한테 이제 주어를 붙인다? 내가? 선이는 선이는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귀여워. 아니면은 차라리 우리 대표님께 대표님이라고 하고 이 대표님 분들께 보스라고 하세요. 어때요? 우리 보스들! 우리 보스님들! 왜냐면 저희가 대표님을 최종 보스로 뭐,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어떠신지 보스님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보스님들? 아니면 형님 이런 건 어때요? 아 형님 근데 그러면은 언니님들도 맞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니 근데 사실 언니분들보다 이제 나한테 언니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동생분들 좋은 거 없을까? 아니면 CEO분들 CEO도 괜찮은데 CEO 안 나잖아 쇼! 아니면 달콤콩콩씨 네? 나는 그냥 선배님들도 좋은데 그거 맘대로 그게 어떻게 해요? 연정인 달콤콩콩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안녕 달콤콩콩씨 귀여워 팬덤명이 보스예요? 아니요 아직 저희끼리 회의 중이에요. 네. 아니요 아무 말을 하는 중이에요. 네. 보스한테 보스라고 팬분들한테 대표님. 아니 그럼 대표님한테 보스라고 해야지. 보스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보스 이렇게 하잖아 맨날. 근데 왜 갑자기 안녕하세요 보스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보스. 왠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회원님들도 있고. 회원님들 근데 그거는 별로 감 가까워요. 회원님들 운동 시작하실게요. 회원님 오늘도 나오실 거죠? 이런 거 있잖아. 오늘도 금방 출석하셔야 돼요 회원님. 이렇게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이거는 아싸들이라고 놀리라는데? 네? 아니에요 아싸들 저희 다음 까지
저 진짜 항상 이게 입에 달고 살아서 언제 어떻게 스포를 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다음까지 아주 열심히 생각해보겠습니다. 선 던지다 키스 주세요라는 게 던지다 키스는 뭐 만들었어요? 이런 건가 봐. 던지다 키스 아니 그래 선 던지다 키스 이게 선 키스 아닐까 이런 거? 아니야 번역하신 거구나. 아 이건가? 던지다 키스 이건 쏘다 키스 아니야? 던지다 키스 안 쏘다 키스가 뭐 톡톡 쏘다 이런 거 있잖아. 던지다 키스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 강수만 이거 한다. 야 만들었다 던지다 키스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뽀뽀도 해야 돼 키스. 던지다 키스. 어 일단. 하하. 아 화내지 마세요. 몇 살이냐고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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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마세요. 진정해. 진정해. 저희 나이는 나이 말씀드리자. 배부터 네. 20살입니다. 19살입니다. 프로필 검색하면 나오시긴 하는데 네? 21살입니다. 18살입니다. 막내예요. 막내예요. 소라 소라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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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유지하지. 그럼 이거 23살입니다. 네, 저는 좀, 나 몇 살이지? 22살. 어, 나도 순간 까먹었어. 까먹어. 자, 전 21살인데 더 궁금하시면 시그니처 셀린 쳐보세요. 16살입니다.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6살이에요. 아니, 돼지 부위 중 하나거든요. 네? 어? 지금 돼지원이라고 놀리시는 거예요? 언제 또 돼지원을 했다고! 뭐, 돼지원이? 그렇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내가 뭐 말씀드리려는데? 뭘까요? 지금 기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걔가요? 네. 혹시 뭘까? 왜 저희한테 짱구니처럼 하셔? 짱구 아니에요? 짱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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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 말고. 짱구. 왜 이렇게 나오고 있어? 짱구. 물. 아, 짱구? 짱구. 아, 또 짱구. 해볼래? 야너 이거 해보자. 야 이거 당하는 사람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멤버들 하고 싶은 스타일링 있어요? 저는요 생각 중. 저도 생각 중. 있어요 혹시? 전 다 알잖아요.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뭐요? 뭐요? 석발이요? 석발? 아니 진지하게 석발을 하고 싶다고 회사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삭발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너 나중에 잘 크게 잘못 한번 하면 그때 삭발 시킬 거야. 이랬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해야 되지? 이러고 진짜 너 진짜가 내가 삭발을 시킨다는데 무슨 잘못을 해야 되냐? 진짜 웃겨. 어 화내지 마세요. 매돌 생일이냐고 화내지 마세요. 그분이 내일 벌 생일이에요. 진정해. 여러분 생일이냐고 화내. 그 저희 초록창 뭐 이런데 초록창이랑 별 스타그램이랑 그 파란색 있는데 저희 완전 내려가시면 저희 공개 프로필에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웃겨요. 선이 스포 과하게 하고 삭발을 하자. 스포 과하게 하고. 네. 네 해도 안 돼. 안 시켜주실 거. 안 시켜. 안 말이. 염색해보고 싶은 색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면 되겠지. 당연히. 뭐 삭발하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지. 뭐 있을까? 염색? 저 보라색 하고 싶어. 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파란 색깔 보라색. 진짜요? 파란 색깔. 파란색 하고 싶어. 파란색 했잖아요 파란색. 난 다 하고 싶어. 아 전체로? 보라색.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검정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편하지? 저도 프리 염색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 눈눈 안 났 때부터 아주 편하게. 저는 갈색이나 검정색. 어, 언니 근데 검정색 진짜 잘 어울려. 내 기준. 근데 나는 빨솔도 좋아해. 나는 검솔. 어 빨솔. 나는 검솔. 검솔. 검솔 약간 겸손해 보이네. 나는 검소한 채솔. 선이는 저요? 저는 노란색. 오 금발 아니면 노란색. 금발 아니면 노란. 아 노란색. 세비가 저 노란색이고 단발머리일 때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맞아. 근데 저는 그거는 금발이었으니까 아예 노란색. 어, 아예 노란색. 아주 좋습니다. 생 노란색. 노란색. 지금 저색. 아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저 노란색. 이거 말하면 안 돼? 왜요?
근데 아까부터 이 댓글 계속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채솔 언니 예아 언니 하트 주세요 이게 계속 있어. 그냥 하자 캡처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끝. 네 이제 네. 아까부터 위에서 세나님 불러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셔서 아 닉네임 아니고 세나 이렇게. 세나가 네. 뭐예요? 모르 그래가지고 아 세미를 이름을 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어. 아닌가? 세미인가? 세나가 누구지? 그래가지고 난가? 형광색 네 베리 오렌지 머리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은 곳 있나요? 저 있어요. 전 어디 있죠? 어디요? 저는 사실 많아요. 저도 많아요. 맞아. 왜냐면 저희가 약간 일단 좀 이 바이러스 친구가 잠잠해진다면 바이러스 친구 진다면 저는 일단 해외를 너무 가보고 싶어요. 맞아. 저희끼리 작년에 진짜 소소하게 그냥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어요. 소소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아, 맞아요. 거대하게 아니 곧 떠나요 애들처럼 했잖아 솔직히. 거대하게 얘기랑 지금 거대하게 얘기하고 값이 얼마냐면 언제쯤 가야 되고 하늘이가 그냥 좀 좋은 거 탈까? 이때가 비수기네 싸네 이러고 열심히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또 약간 저는 사실 그 해외보다 공항을 더 좋아해요. 아, 아 맞아 맞아 혼자 공항의 느낌인 줄 바이브를 더 좋아해서 아, 약간 해외는 안 가봤는데 공항은 좀 자주 가봤어요. 공항에 가면 왠지 설레는 느낌.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캠핑 가고 싶어요. 어 나도 캠핑 너무 좋다.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려고? 집에서 구워줄게 그냥. 근데 벌레 짱 많아. 맞아. 괜찮아. 텐트 치고 텐트? 네.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텐트를 텐트 쳐. 아니 그런 로망 이런 거지. 맞아요 로망. 알지 알지. 불 캠프파이어 하고. 맞아. 저는 그리고 거기 놀이공원 이런 데도 좋아해. 아 놀이공원 좋아요. 근데 놀이공원을 약간 빌리고 싶어. 저도요. 아, 통틀어 담배도 그런 느낌. 네. 우리들만 놀고 맞아요. 약간 맞아요. 줄 안 서고 타는 맞아요. 프리 패스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오늘 김치 삼겹살 먹으래. 가능하다면 먹게. 진짜 김치 삼겹살 먹어야겠다. 나 김치 언니 삼겹살. 뭘 또? 항정살 정확히 항정살. 항정살이네. 아까 자기가 그랬어. 항정살. 나 오늘 토시살 먹어. 어 TMI. 더 말씀드릴게. 오늘 토시살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샐러드집에서 먹어봤다. 맞아. 아, 세미 제가 세미한테 한 입 줬거든요. 말해주세요.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평명이랑 공존한 선주도 고기죠. 진짜 맛있어요. 엄청 큰 입.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 그리고 아까부터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3초만 사귀자 하시는 거 맞아 그거 맞아 하나 둘 셋 우리 끝. 사귀자 이제 헤어져 오케이 3초 조금 안 되겠는데 3초 안 됐어? 어. 우리 미리 헤어지는 거예요 어, 맞아 저희 쉬는 날에 저는 연습 맞아 맞아요 프랙티스 야 걸 준비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하는 게 있어요 뭐죠? 그 펌블러 맞아 시원함의 그 자체 내가 진짜 좋아 여러분도 펌블러 하세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맞아. 저희 건강해지는 기분 맞아 근데 그거를 제가 잘 할 줄 모르는 건지 그냥 아프고 사실 다음날에 좀 똑같이 뻐근하긴 한데 꾸준히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다 같이 7명이서 폼롤러를 하는데 아, 맞아. 아글아글 지르니까 매니저 언니께서 놀라셔가지고 무슨 일인지 이거 보셨다가 이러다가 근데 그때 진짜 둘이 짝지어서 하는 그게 와 진짜 정말 나쁘죠 선생님이랑 아 이분은 이제 홀수해가지고 선생님과 했는데 선생님은 가차 없으세요 어, 맞아요 울었어요 저는 진짜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폼롤러가 없으시다면 이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여기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 부킵 언니가 맞아요. 맨날 열심히 해서 가끔 제가 차에 항상 채솔 언니가 제 앞자리 고정차거든요 그럼 제가 맞아. 차에 패드를 꽂아놓고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가끔 의자가 뚱뚱 이렇게 흔들려요 진짜 막 그러니까 이러면 어, 무슨 일이지? 이러면 언니가 붓기를 열심히 빼고 있더라고 이게 또 TMI네요 그러게 TMI 아 맞다 나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비댓에 댓글 달면 저희
거예요. 맞아, 맞아. 저 이거 진짜 늘 말하고 있었어요. 못 봐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말씀드려서 네, 맞아요. 보기는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봤는데 이제 활동 맞아. 끝나서 이제 좀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이때까지는 회사에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로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아, 저희 게시물에 비대해서는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쓰신 그 게시글에 비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거 뭔가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열심히 아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 봤어요. 오늘까지 확인했어요. 오늘 맞아요. 맞아요. 오늘까지도 진짜 다 봤어요. 키 몇 센치? 저희 키 커요. 맞아요. 키도 그 들어가서 제일 아래 스크롤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저 그때보다 컸어요. 저도 커요. 안녕. 안녕. 비대, 그러니까 그 저희가 쓴 거에 비대쓴 볼 수 있어요. 프롬 시그니처 볼 수 있는데 투 시그니처는 그 못 봐요. 게시글에 올린 사람이 제가 아니면 못 봐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회사에 가서 항상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보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맞아요. 맞아. 궁금해서 막 궁금해서 달려가고. 네 맞아요. 저희가 쓴 편지의 댓글은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아 그 화났어. 키 몇 센치냐고 안 말해줘서 화났어. 키요. 그 초록색 코믹콘 나오긴 하는데 키요? 어머다160 몇이에요? 나 키 180이라는 거 나온다는데? 180인가 봐. 맞긴 해요. 너 180이잖아. 응. 그리고 나랑 10cm, 아니 7cm 정도 차이 나. 187이고 내가 186, 6 정도. 내가 180 조금 안 돼. 조금 안 돼. 조금 안 돼서 몇이야. 아무튼 그래. 그래요. 네. 그렇답니다. 됐죠? 됐죠? 이제 알려줘서 고맙죠? 알려줬죠 이제? 야, 여러분들 화나시는 거 아니죠? 아, 제가 180이 아니라 예아 언니가 180. 몇 킬로인지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이 그거는 인별그램 맨 밑에 내려가면 몇 킬로냐고요? 그것도 키랑 똑같아요. 180 좀 맞아. 키. 키랑 원래 비례하잖아요. 맞아. 키랑 1대1로 이건 이제 187 정도? 그러니까 180 조금 안 되고. 딱 그런 느낌. 근데 아침이랑 저녁이랑 잘 때 이게 1, 2cm씩 다 차이 나잖아요. 맞아. 저 네, 아침 저녁으로 키 재본 적이 없어요. 그 아침 하루에 두 번 재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황주는 다리 4m라고 하는데 4m 조금 넘어요 요즘. 맞아 요즘에서. 아, 안 그래 하지마 싫어 하지마. 넘어. 많이 맞아. 그 언니 키가 한 4m 더 없지? 맞아 맞아. 4m도 있잖아 4m? 왜냐면 얘가 신는 그 부츠 있잖아 그게 350인가 그래. 아 진짜? 350cm인데 지금 4m 정도 돼. 다리가 남기니까 더 긴 거예요. 똑똑하다.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고요? 오늘 무서운 이야기 있어요. 뭐요? 뭔데요? 저는 관심 받았던 얘기. 아 그거 관심 받았던 얘기. 선이가 악세사리를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악세사리가 이게 실에 비즈로 하나하나 연결된 악세사리여서 매듭이 하나가 끊어지면 그냥 그 비즈들이 와장창. 근데 저희가 전체 출연자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애들이 우와 이러면서 뭐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존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정말 난감한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고맙게도 선배님들께서 다 한 뜻으로 저는 그 와중에 손이랑 오산을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다 주워서 저 이러고 있는데 다 올려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선배님들께서. 근데 그게 투명 비즈였어요. 근데 진짜 안 보였어. 보이지도 않아. 열심히 하나씩 주워주셔서 진짜 감사했는데 선이는 전 움직이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뭔지 정말 그게 무서운 얘기. 오늘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진짜 살면서 그렇게 많은 관심 받아본 처음이어가지고 무서웠어요. 김지원 미소가 햇살보다 눈부셔. 우와. 우와. 아. 여기 날 너무 좋아해. 아, 나 채솔 언니 묵채솔 보여달라고. 묵채솔이 뭐야? 묵채솔이 뭐니? 좋아해요. 진짜요? 네. 묵채솔? 묵채솔이요. 아, 묵채솔. 아, 묵채솔. 나는 묵채솔. 도대체 묵 좋아한다. 채솔 좋아한다. 채솔 좋아한다. 찐채솔 뭐 이런 게 나는 이거 얘기 하는 줄 알았지. 채솔 언니 응아머리 잘 어울리는데. 응아머리? 응아머리? 근데 제가 머리끈이 없어요. 똥머리. 머리끈수도 없어. 어, 나 있어. 묵채설! 근데 주머니 재미도 있네.
언니 똥무리로 해주면 안 돼요? 나 언니 똥무리 하는 거 제일 좋은데. 제가 대신 합성해줘. 저 이상형 저예요. 거짓말 물어보셨어. 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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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저예요 저. 난 진짜 이상형. 뭐? 너? 저 언니 저는 저 이상형이라 했잖아요. 근데 저 제가 좋아하는 상이에요 멤버들이. 뭔지 알죠? 근데 항상 약간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맨날 예쁘다고 해줘요. 아니 진심인데 진짜요. 저 근데 항상 제가 원래 예쁘단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도 진짜 내 스타일이다. 맞아. 근데 때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 갑자기 샵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가요. 맞아요. 진짜 멤버들 다 제 이상형이에요. 오 하트가 벌써 35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세미 언니 윙크하세요. 윙크하세요. 하나, 자 우리가 눈 감고 있을게. 같이 하면 돼.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나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오늘 풀 세미 어때요? 풀 세미. 아 맞아. 풀 세미. 풀 세미. 풀 세미. 맨날 양갈 세미 하다가 양세미. 오랜만에 풀었어요. 하하하. 역시. 근데 쌤이 머리 푼 거랑 묶은 거 되게 느낌이 완전 달라. 알아봐 주시더라고. 그 백스테이지에서 인기가요 제작진분이 머리 푸는 게 더 예쁘다고. 맞아. 혼자 그래서 약간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뿌듯했어요. 맞아. 진짜 보자마자 보여줘. 깜짝 놀라버렸다. 항상 저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 되게 약간 방송국에서 좀 춤도 춰주셨어요. 사랑받는 기분이라서. 맞아요. 재밌었죠. 지금이 몇 시죠? 지금 46분인데 50분에 50분에 떠날까요? 아니면 지금 34만인데 하트 40만 찍고 떠날까요? 오래 걸리려나? 40만 여러분 4분 안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에 그렇구나. 미안해. 저희가 미안해. 이제 봤다. 그 스케줄이 있는 걸 내가 이제 봤어. 주간 회의를 해야 돼요. 업무 회의. 네, 알죠. 알죠. 그 임원회. 제가 임원이거든요. 보스. 보스와 함께. 저희가 그 오늘 여러분 혹시 모르죠. 오늘 밤에 공카 들어오셨는데 팬덤 명이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요. 저희 강력하게 회의 때 맞아요. 저희 그것도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하는 중요한 회의라서. 노트북도 들고 왔거든요. 중요한 회의라서 저희가 중요합니다. 빨리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마무리 멘트를 또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진짜 급하게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들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저희 이제 아마 좀 활동 끝났으니까 브이앱도 좀 자주 하지 않을까. 좋아요. 이제 또 다시 모자 쓰고 머리 가리고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여러분들께 기대감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좀 깨재재하다 싶으면 그냥 스포 안 하는 척 하자.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할까요? 네. 이렇게 벌써 리드 싱글 A, 눈눈 안나표, 리드 싱글 B, 아싸까지 저희 멤버들, 회사분들,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소감 한 명씩 또 말할까요? 네! 네! 네. 짧게! 좋아요. 짧게! 짧게! 하고 싶은 말 나부터요? 네. 곧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 오케이. 시그니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와. 네. 머지않아 우리가 이렇게 물려내기도 하지. 근데 그게 여기 동네 사람들 다 들었을 것 같아.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만 참으세요. 맞아요. 제꺼 부탁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일합니다. 콘텐츠 끊기지 않아요. 와우. 맞습니다. 멋있는 시간 언니 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친구. 자 우리 제목처럼 끝은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많이 기다리시죠. 주세요. 근데 아마 공백 그 기다리는 게 아마 기다리는 게 맞아. 아니라 정말 뭐 많은 게 또 올라가고 맞아요. 하지 않을까. 활동만 안 할 뿐이지 뭐 거의 뭐. 저희가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아주 매일매일 뭘 하죠. 아무튼 오늘도 지금 또 그 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네. 임원 회의. 아시겠죠? 아시겠죠? 내일 그 영상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왜 내 비밀! 왜 얘기해, 세미야? 괜찮아, 괜찮아. 세미야, 내일 7시에 그거를 왜 얘기하니? 내일 7시에 바로 영상을
아니 제이나 앵커 고생 많으셨고 페르트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밥 먹어요. 밥. 안녕. I love you. 김치 삼겹살 오늘 저녁. 안녕.